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트란입니다. 아, 최근에 스타리아 리무진을 타볼 기회가 있었는데 스타리아 리무진 뒷자리 보면 35인치 TV가 있어요. 정말 큰 사이즈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요즘 워낙에 우리가 이제 스마트 기기들에 둘러싸여서 살고 그리고 자동차 안에도 이제 큰 디스플레이들이 많아지면서 이 안에 컨텐츠들이 점점 풍부해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스타리아 뒤에 있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그거를 딱 키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좀 기대를 했던 게 있었나 봐요. 이걸 키면 이런 것들이 있겠지? 라고 기대를 하면서 켰는데 이게 웬걸? USB 사진이 웬 말이니? DMB가 아직도 있고 HDMI가 보이고 그나마 스마트폰 미러링이 있는 거는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USB 사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그 우리가 누가 스타리아 리무진 뒷자리에 타면서 오늘 우리 가면서 추억을 회상하면서 옛날 사진이나 좀 볼까? 라고 하면서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일단 PC로 옮기고 편의점에 가서 USB 메모리 64기가짜리 하나 주세요. 그거를 사다가 컴퓨터에 꽂고 휴대폰에서 뺀 사진들을 골라 그 안에 USB에다가 담아서 차에다가 또 꼽은 다음에 뒷자리에 하호호 떠들고 가면서 USB 사진으로 사진을 보면서 그걸 누가 쓴다고 지금 22년도에 나온 신차 무려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나온 신차에다가 그런 거를 DMB 같이 메뉴 구성을 참 이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그걸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희 회사에 지금 이 차가 있잖아요. 제네시스는 어떤가? 얘는 어떨까? 스타리아는 뭐 그렇다고 치고 이 G80 전기차는 어떤가? 사실 제네시스도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엄청 많잖아요. 네, 메뉴가 엄청나게 많아요. 안에 컨텐츠가 뭐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뭐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볼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스타리아를 타고 이제 하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얘를 좀 이제 들여다봤어요. 이제 그랬더니 요 뮤직 스트리밍이라는 애가 좀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뭐 스타리아 얘기도 스타리아 얘기지만 요 뮤직 스트리밍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제네시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요 뮤직 스트리밍 기능은 멜론과 지니, 네, 요 두 가지 서비스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메뉴에서 여기 뭐 지니하고 멜론하고 이렇게 두 가지 있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와, 제네시스도 테슬라처럼 뭐 스포티파이 같은 이런 우리가 원래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던 서비스를 단지 여기서 로그인만 하는 걸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그랬더라면 지금 제가 이런 컨텐츠를 촬영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있냐? 이게 멜론을 눌러요. 멜론을 누르면 여기서 요금제 가입하라는 안내가 나와요.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라는 앱에서 이제 요금제 가입하라는 건데, 자,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에 그럼 들어와요. 일단 들어와서 그래서 여기서 요금제 가입을 하라는 건데 찾다가 이제 겨우겨우 찾았습니다. 여기 연동 서비스 들어가면 있어요. 연동 서비스에서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 그리고 뮤직 스트리밍 연동까지 눌러주고 나서 동의해주고, 자, 멜론을 뭐 추가를 해봅시다, 멜론. 자, 로그인해. 자, 전체 동의. 동의. 자, 동의하고 계속. 서비스 사용을 위한 계정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됐어요. 자, 이렇게 로그인이 됐는데, 그럼 내가 멜론을 원래 쓰고 있었으니까 계속 그대로 이어서 여기서 멜론을 쓸 수 있는 거냐? 뮤직 스트리밍 체험 이용이 시작됩니다. 자, 그렇죠. 로그인을 했는데도 체험 이용이 또 시작이 된대. 그래서 음악이 지금 1분까지밖에 안 나와요. 1분까지밖에.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내가 기존에 멜론을 쓰고 있는 거랑은 상관없이 차량용 요금제에 다시 한번 가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이 아래 나와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 본 요금제는 스트리밍 이용 시 사용하는 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이며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이용권 및 무료 쿠폰은 별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걸 듣고 이게 이해가 돼요? 이걸 듣고 이게 멜론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따로 내고 차량 서비스에 대한 요금 또 가입하라는 얘기구나, 돈을 이중으로 내라는 얘기구나 라는 게 한 번에 이해되신 분이 있나요? 이걸 쓰라고 만든 건가? 되게 간단한 얘기잖아요. 테슬라에서 넷플릭스 보는데 차량에서 넷플릭스를 보고 싶으면 돈 더 내, 매달 만 원씩 이라고 한다면은 과연 테슬라에서 누가 넷플릭스 볼까요? 그리고 테슬라에 있는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기존에 돈 내고 있었는데 차에서도 들을 수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돈을 더 내라.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서 이거를 쓰라고 해놓으면
과연 이거를 자동차에서 더 듣기 위해서 돈을 낼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심지어 멜론 요금제도 아무 요금제나 쓴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모바일 기기 전용 스트리밍 이용권을 이용하실 경우 차량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으며, 그러니까 모바일 기기 전용, 기존에 여러분이 멜론에 가입해 놓으신 그 요금제가 스마트 기기, 이제 스마트폰에서만 전용으로 재생할 수 있는 요금제를 사용 중이셨다면 그 경우에는 지금 내 자동차 전용 스트리밍 서비스를 아예 가입조차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돈 내고 쓴다 하더라도 그 요금제를 또 갈아 엎어야 된다고, 다른 걸로, 더 비싼 걸로. 그리고 또 플랫과 같은 특정 음질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별도의 스트리밍 이용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걸 쓰라고 이렇게 만든 거야? 이걸 컨텐츠라고 지금 차 안에 이렇게 넣어놓은 건가? 뭐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요즘에 너무 잘 돼 있죠.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로 음악을 재생하게 되면은 음질 저하도 없어요. 그러면 사실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돈 내고 듣는 음질보다도 더 좋은 음질로 요즘에 차량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또 내가 휴대폰에서 듣던 재생 목록 그대로 차 안에서 이어서 쭉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별도로 돈을 내는 수고를 다 감수하고 돈을 내고 사용을 한다 한들 휴대폰이랑 또 연동도 안 돼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자동차에서 듣는 음악은 자동차에서 듣는 음악대로, 휴대폰에서 듣는 건 휴대폰에서 듣는 대로, 돈도 따로 내고 플레이리스트도 따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음질이 더 좋은 것도 아니야? 그도 아니라면은 무슨 자동차 전용, 무슨 뭐 특화된 자동차가 막 움직이고 있으면은 이 움직이는 역동적인 상황, 얘가 지금 놀러가나? 그럼 놀러가는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좀 틀어줘야 되나? 뭐 이런 센스를 발휘하는 것도 아니야. 비가 와. 아, 비가 오면은 야, 너 비 오는 날에는 이런 음악 어때? 와이퍼 작동하는 거를 감지해서 비 오는 날에 좀 잘 어울리는 그런 음악들을 자동으로 추천해가지고 재생을 해준다던가, 그런 섬세함도 없고, 이거는 무슨 지금, 죄송합니다, 분명히 오늘 시작할 때 좀 차분히 얘기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아무튼 이걸 참 누가 만들었을까,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서비스를 지시를 하신 분, 그리고 뭐 최근 컨펌을 하신 분 모두 다 뭐 각자의 뭐 그 위치에서의 다 그 이유가 있었다라고 보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이거는 진짜 도대체 이걸 몇 명이나 돈 내고 쓰고 있을지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순수 진짜 고객 중에 돈 내고 쓰고 있는 사람 100명도 안 될 거다, 이거. 이게 말이 되는 서비스인가? 이거는 진짜 현대자동차가 소비자와 소통이 너무 안 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여실히 보여주는 서비스가 아닌가, 그런 컨텐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정 부분에서 보면 아, 현대차가 진짜 고객이랑 많은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거 보면은 이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에서 도대체가 음악이라는 거는 들어본 적이 없는,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거를 자기 손으로 직접 케이블을 꽂아가지고 한 번도 구동해 본 적이 없는 테슬라라는 차가 그 광활한 자기네 디스플레이 안에 얼마나 대단한 콘텐츠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그냥 야 이런 거 하나 만들어봐라 해가지고 만든 그냥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건 차라리 없애고 다른 거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 현대차가 테슬라를 좀 잘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드웨어적인 거는 사실 별 볼일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 컨텐츠들을 보면 아, 이거는 기술의 격차라기보다도 이건 좀 성의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대가 여기 넷플릭스를 넣을 기술이 없을까요, 과연? 여기에 유튜브 나오게 할 기술이 없을까요? 가면 갈수록 네, 자동차 안에서도 이 안에 어떤 컨텐츠들이 들어가 있냐,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고 이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대단하냐, 애플이 iOS가 얼마나 대단하냐를 가지고 우리가 맨날 얘기하듯이 이 안에 어떤 컨텐츠들이 들어있냐가 사실 더 중요한 세상이 금방, 되게 금방 올 거라고 보거든요. 네. 이대로 가면은 좀 이거는 너무 좀 그렇지 않나. 네. 자, 아무튼 뭐 좀 주제넘는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네. 현대차, 화이팅!